근데 분할 매수는요,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건 뭔지 아십니까? 더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. 확신을 가질 때나 분할 매수가 먹히는 겁니다. 추세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나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, 혹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상태, 이런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들 있죠. 급격하게 한번 쭉 눌려서 빼는 자리들.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요, 머물렀다가 쭉 갑자기 뺐을 때 다시 쭉 올리는 경우는 있어요. 혹은 추세가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더라도 쉽게 안 무너질 만한 추세가 있습니다.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분할로 잡으면 어찌됐든 전고 부근은 떨어지더라도 한 번은 확인하고 내려갈 경우가 있어요. 내려가더라도.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. 그러니까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대응해볼 만할 수는 있죠. 분할로. 근데 결국은 뭡니까?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. 분할로 내가 대응하겠다는 얘기는 확신. 그리고 분할로 대응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구간에서 팔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,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분에서 분할로 뭐 2호에서 2사까지 생각하는 지지 구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. 그러면 보는 겁니다. 24,000불 매물대, 그리고 25,000불 매물대예요.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이 자리가 깨지면 전 저점이 깨고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원웨이로 열려 있어요. 그러면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를 잡으실 겁니까? 어디서부터? 그리고 잡더라도 반등만 먹고 나오셔야 돼요. 반등만 먹고 이거를 끌고 가서 추세를 먹겠다. 이 전략은 분할 매수랑 안 맞습니다. 얘가 추세를 만들고 있다. 아까 얘기했던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다른 패턴, 안 좋은 패턴 나오기 전까지 끌고 갈수 있겠지만, 대부분 분할 매수로 잡는 사람들은요, 그냥 단기 반등 먹으려고 잡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. 왜? 그 사람들도 확신이 없거든요. 이 자리를 지켜줄 만한 확신. 그러면 떨어졌을 때, 떨어진 이후에 만들고자 했던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자리에서 머물거나 어떤 흐름들.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대응, 분할로 대응한다라는 전략이 나올 수는 있겠지. 근데 떨어지자마자 잡는 거는 그 단기 반등 먹으려고 잡는 거밖에 안 돼요.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. 그러니까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,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25,000불부터 분할 매수로 잡아서, 그리고 23,600불 부근에 정리를 하겠다, 반등만 먹겠다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을 수 있어. 근데 더 내려가서 꼬리 싹 말고 이렇게 올라와서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면, 이제 요런 식으로 꼬리 한번 달아주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. 그죠? 딱 매물대는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매도세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꼬리가 달리고 안 달리고 판단이 좀 돼요. 꼬리 달린 거는 뭔가요? 누군가 많이 던졌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던졌는데 그만큼 누가 받은 거잖아요. 그랬을 때 꼬리가 다른 거고, 꼬리가 달렸을 때는 대부분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. 그죠? 요렇게 꼬리 달린 자리들 뒤에서 제일 안전한 건 내려오고 나서 확인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. 결국은 내려오고 나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내려오고 나서 얘가 매물대를 요렇게 만들어 주거나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 주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. 거기서 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죠. 원래 떨어질 때 바닥 잡는 매매는 위험한 건 맞아요. 그리고 먹어도 얼마 못 먹어요. 끌고 갈수 없어요. 끌고 갈 만한 근거가 없어요.